친구가 이 사주에 노력 많이 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신기가 많아.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거지. 신기가 많은 거니까. 장가 늦게 가야 된다. 어? 팬들은 좋겠네요. 늦게 가면. 왜 못 자는 줄 알아? 모르죠, 전혀. 팬들이 여자분도 없어. 그냥 팬들이 그냥 내 여자야. 아.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. 뭐 좋은 점은 없네. 친구? 좋은 점? 아니, 뭐, 이게. 있지. 예. 이 참 많이 자기 방어심이 많은 사람이야. 고지식하다고 봐야 돼요. 젊은 사람이지만 네. 색깔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어요, 이 사람은. 그래서 자기 사고력도 되게 강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게 되게 강해. 나이도 뭐 이 중에서 제일 나이도 어리진 않는데 어른스러운 데가 좀 있지. 그리고 되게 진지해요, 이 친구는. 근데 타고난 이 신기가 많고 노래를 하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어느 한 사람 특정적이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좀 뿌려가면서 사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팔자 떼물하고 살죠. 정말 가수 안 됐으면은 안 됐어. 오, 예. 응, 진짜로 가수 된 게 정말 잘해. 막내 정구. 친구 딱 주는데 왜 첫 딱선 거 없어? 제 막내야? 네, 팀 막내죠. 뭐라 그럴까? 그냥 마냥 좋다고 해야 되나? 해맑아요, 그냥? 해맑지, 해맑은데 지금 형들이 끌어주고 여기 멤버들이 끌어주고 묻어가는 상황인데 버겁죠, 지금 올해 운으로 보면. 버거운데 어찌됐든 인기 상승이니까 헤쳐나가는데 마음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내년 수가 돼야 되고 후년 25이 지나야 될 것 같아. 그래야 자기의 어떤 발의가 크게 나오죠. 네, 마지막으로 제이홉입니다. 사주에 이 사람도 되게 강해요. 어? 딱 부러지는 성격이 빠르고 재치 있고. 근데 올해 이 친구도 기운 자체는 묻어가는 기운인데 내년이 참 좋을 것 같아요. 내년? 내년에는 정말 대박 운이 들어와. 이 친구가 남들보다 두 배, 세 배를 더 가질 수가 있어. 제이홉? 같은 개띠래도. 그리고 타고난 이 내 덕이라고 그러죠. 조상복이 좀 많은 친구 중 하나라고 봐요. 그래서 재물복이 많다, 이 친구는. 그래서 돈을 이 다음에 많이 벌면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분명히 상승이 하는 곳곳마다 될 거야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40줄, 이때 50줄에 가면 투자나 이런 거를 조금만 자제만 해주면 재물복 참 많다. 자, 이제 우리 그 7명 멤버들 사주를 다 봐주셨는데요. 지금 한간에는 면제에 대한 그 청원들이 많은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? 안 돼. 왜냐면 네네. 개인적으로 나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좀 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소견이잖아, 내 바람이고.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금 뭐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는 게 몇 년이에요? 2년이에요? 2년도 안 되죠, 이제는. 1년, 1년 6월. 1년? 1년 6월. 6개월? 네, 1년 6개월.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1년 6개월이라면 조금 3분의 2 정도는 좀 줄여주는 게 아, 그런 특혜. 뭐 좀 이렇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? 어찌됐든 군대는 면제가 안 될 것 같아. 아. 네티즌들이 뭐 컴퓨터에 올리고 뭐를 해도 댓글을 올리고 해도 면제되기라는 좀 어려울 것 같아. 아, 예. 국가에서 해주시라는 것 같아. 아,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행보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보는 그 신점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. 아, 이 친구도 우리 이 멤버는 네. 포괄적이게 지금 뻗쳐나가는 운이거든요.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 다양한 걸 다른 쪽으로도 본인 애들이 안 했던 거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인데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올보다는 내년을 기점을 좀 보면 일곱 멤버가 내년에는 크게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아. 내년에? 올해도 뭐 활동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. 근데 올 활동보다는 내년에는 크게
더 뻗쳐서 나가는 게 클 것 같고 수확이 되게 클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더 많은 크라운트들이 본인들한테 많이 다가오지. 그래서 올보다는 내년이 나는 더 좋을 것 같고 후년이 더 나을 것 같아. 올해도 좋지만 내년이 더 좋고 그 후년은 더 좋다. 끝으로 우리 방탄소년단 우리 BTS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이렇게 좀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일곱 멤버를 하나같이 관심 있게 봐요. 제가 건강 좀 챙기시고 활동 이 서로 일곱 명들이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다르다 보니까 왜 인기의 탑에서 내려오지 않는지를 이 무단히 좀 알겠어. 근데 그늘이 있는 게 아픔이 있는 게 보일 때가 많거든. 그러나 하여튼 좋은 노래 많이 보여주시고 항상 응원합니다. 꽃대신당이 그리고 사랑합니다.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니까 네.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. 건강하세요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미 이거 나도 팬클럽 가입하고 싶은데 나 돼? 아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막 가입은 안 되더라고요.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복잡해요. 뭐 대학교 나와야 돼? 아니요. 그러면 직업이 뭐 대기업 다녀야 돼? 아니요. 그러면 미혼자만 돼? 아니요.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야? 나도 무당이라 안 되나? 아. 그 회장님 저 좀 가입 좀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세요. 가입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저도 가입해서 조금 가서 응원도 좀 해주고. 한번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을 거 아니야. 그렇다고는 합니다. 그러니까 난 가서 좀 보게. 같이 가요.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선생님. 네.